근데 몰랐잖아. 예, 근데 이제 안 알려줬으니까. 안 알려줘. 안 알려줘. 몰래 한 거잖아요. 네, 아, 못 들어가게 한 거 아니에요, 거기. 네, 비밀이네. 네. 저도 몰랐어요. 예, 아주. 죄송한데 저희가 따지는 건 아니에요. 아니, 아니, 괜찮습니다. 당황하지 않으세요. 예, 예. 그런 거 잘 찾으려면 뭐 재밌는 거 많이 할 수 있겠네. 이거는 그럼 소유가 서울시입니까? 어떻게 돼요? 나 이게 궁금한 게 먼저 찾아내는 사람 땅입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땅? 사실이요. 괜찮으면 살 수도 있죠. 저희가 그 시작하기 전에 퀴즈를 좀 내어드려도 될까요? 퀴즈요? 네네. 저한테? 아니 그렇죠. 아니 뭐 모두에게 네, 모두에게 네. 좀 내어드리는데 세계에서 인구 밀도가 가장 높다는 방글라데시가 1제곱킬로미터당 1,103명이 1,103명이 살고 있고요. 많이 사네. 그렇죠. 우리나라 전체 인구 밀도가 516명이라고 해요. 아 1제곱킬로미터는. 네. 그럼 여기서 퀴즈입니다. 서울시 인구 밀도는 과연 얼마일지 한번 생각해보죠. 서울시. 우리나라 전체가 516명. 네. 예. 일단 방글라데시가 세계 최고라면서요. 네네. 그 1,103명. 1,103명. 예예. 또 방글라데시는 나라를 기준으로 한 것 같으니까. 맞아요. 도시를 기준으로 하면 요거보다 조금 더 많을 것 같고. 그렇죠. 3,000명? 3,000명 같은 수를 하고 있네 진짜. 무식한 왜? 몇 명인데? 다 많이 넘어갑니다. 많이 넘어요? 1만이 넘어요. 예, 이게 놀랍지 않습니까? 서울시 인구 밀도가 15,650명이에요. 아휴, 야 이러니까 어마어마하죠. 서울에 집도 없고 지금 땅도 없고 그러지. 그렇죠. 그래서 일까 이 서울시가 요즘에 뭐 하다하다 서울시 이제 지하에 땅 말고 이게 지상에 땅 말고 지하에 뭐 이 땅에 이제 뭐 발굴하고 있다 뭐야 뭐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제가 그래서 이분들을 모셔보고 아 오늘도 역시 조사하면 다나부를 좀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서울시 도시공간기획 담당관 임종현 공공건축 이 팀장님 그리고 연세대 건축과 겸임 교수이자 도시건축정소의 이재원 소장님 두 분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두 분 이름이 참 길다 이게 뭐 그러네요. 아, 뭐 수식어가 많네요. 이거 한번 이름 부르다가 이제 방송 끝나야 돼. 네. 아니 도시공간 기획 담당은 뭡니까? 도시공간 기획 담당관은 앞에 하나가 더 붙는데 네. 미래 공간 기획관의 도시공간 기획 담당관. 아, 다 기네요. 또 못 부르겠다. 무슨 일을 주로 하시는? 미래 공간을 기획하는 일을 하겠죠. 아, 미래 공간을. 아. 서울시에 여러 부서들이 있는데 네. 초기에 기획을 할 때는 이게 어느 부서에서 맡아야 될지 모호한 것들이 좀 있어요. 네. 예를 들어서 지금 하고 있는 이 지하도 서울시의 지하를 담당하는 부서가 별도로 있진 않거든요. 네네. 지하에 지하철이 있으면 지하철 부서에서 담당하는 거고 그렇죠. 뭐 집을 짓는데 지하를 짓으면 그 집 짓는 부서에서 담당하는 거고 이런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게 지하를 볼 때 어느 부서에서 봐야 될지 약간 모호하고 아. 네. 그리고 저희가 이제 그 처음에 아까 그러셨겠네요. 지하 그렇죠. 엄청나게 큰 공간 나오다 아 이거 내가 해야 되네 약간 이렇게 되지 않았을까요? 깝깝하다 깝깝해. 네. 처음에 실제로 그 과업을 진행할 때 네. 어느 부서에서 해야 될지 회의를 했었어요. 아, 그럴 수 있겠다. 첫 회의는 예. 제가 안 불려갔는데 네네. 두 번째 회의에 불려갔습니다. 일이 늘어난 거네요. 네. 그러니까 예. 서울에 근데 아무리 좁아도 미래를 위해서 지하를 발굴한다. 그러니까 일단 이게 뭔 일인지 좀 정확하게 좀 설명 좀 해주세요. 지하하고 발굴 두 개가 붙어 있으니까 마치 그러니까. 뭔가 땅을 파가지고 뭘 어떻게 해야 되는 보물 나오고 뭐 네, 그런 느낌인데 발굴이 뭐 지하를 발굴하는 그 발굴도 있고 네. 그다음에 인재 발굴에 또 발굴도 찾는 거. 네. 모르던 거를 소개해서. 어떻게 할지 우리가 잘 보겠다. 그리고 증거의 발굴. 그 발굴이 더 맞을 것 같고요. 네. 그 지하철을 좀 이렇게 매력적인 지하 공간으로 좀 바꿔놓겠다라고 서울시가 생각을 했다. 이렇게 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어디 있는 거예요? 지금 탐사하는 공간은 네. 시청하고 을지로 입구역 사이에 있는 나 그거 맨날 서울광장 밑에 있어요. 네. 서울광장 밑에. 네. 우리가 알고 있기로도 이렇게 익숙한 공간에 이렇게 넓은 지하 공간을 발견을 해서 공개를 하는 것도 사실 좀 이례적이에요. 공개를 한 이유도 좀 어디에 있을까라는 좀 생각도 좀 들기도 하고요. 숨기고 있었던 거 아니에요? 네. 숨기고 있었다기보다는 네. 이 공간은 이제 서울교통공사에서 관리를 하던 곳입니다. 네. 그래서 방금 전에 이제 변호사님께서 네. 위에 공항 다닌다고 하셨죠. 잖아요. 네. 그 밑에 지하철역 내려가기 중간에 있었던 곳이에요. 근데 몰랐잖아요. 예, 네, 근데 이제 서울... 안 알려줬으니까. 안 알려줘. 네. 안 알려줘. 몰래 한 거잖아요. 네. 지금. 아니, 못 들어가게 한 거 아니에요, 거기. 네. 비밀이네. 네. 저도 몰랐어요. 네. 아주 죄송한데 저희가 따지는 건 아니에요. 네. 괜찮습니다. 당황하지 않으세요. 네. 예, 예. 그래서 이 공간이 어떻게 생긴 거냐면 지하철 1호선이 먼저 생겼고요. 네. 2호선이 추후에 생겼는데 지하철 1호선이 노선이 위에 있고 2호선이 밑에 있으니까 얘가 따로 있어야 되니까 상가가 네. 레벨 달라 높이가 달라지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다 보니까 높이를 맞추려고 하다 보니까 네. 그 공간이 생긴 것 같아요. 저희가 보기 보건데 아 네. 일부러 만든 건 아니고 예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집을 만들 때도 높은 층하고 밑에 층 연결하다 보니까 아래 층이 좀 남잖아요. 네.
근데 그 층이 좀 애매하게 남은 거예요. 방송 같은 거 보면 네. 집 찾으러 가면 부른 분 수문 공간에 딱 막 좋아하시잖아요. 네. 나 다락 이런데 네. 뭐 그런 거죠. 아, 그런 그러니까 것들 지하 벙커 뭐 이런 개념은 아니에요. 무기 숨겨놓고 이런 데 아니에요? 그런 건 아닌 것 같은 게 네. 아니 서울시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면 거기다 공무원들 숨으려고 거기 전쟁 나면 숨고 막 이런 거 아니야? 네? 그런 거 아니에요? 좀 약간 의심이 들어요. 합리적 의심이 듭니다. 네, 뭐 의심할 수 있을 수 있는데 예. 그걸 안 가보셔서 그런 것 같아요. 가시면 일단 내부를 위한 환기가 없어서 벙커는 아닐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환기가 안 돼요? 예예 벙커 시설은 환기가 있고 사람이 살 수 있게 해놔야 되잖아요. 그렇죠. 대피를 해야 되니까 네. 여기는 그런 데가 아닙니다. 오래 있으면 숨 못 쉬나요? 한 10시간 20시간은 모르겠지만 1시간은 괜찮더라고요. 아, 예. 아니 근데 그러면 예전부터 그거를 이제 뭐 상가라든가 예. 뭐 약간 좀 다른 뭐 편의시설 같은 걸로 이용할 수도 있었던 건데 이용을 안 하고 있었던 이유도 있어요? 처음에 애초에 지하철 2호선을 계획할 때 원래 본선 위에는 주차장을 하려고 했었어요. 아. 네, 그러니까 이런 박스 공간들 만들어 났었던 거죠. 네. 근데 주차장이 적합하지 않다고 최종적으로 방침이 나면서 연결 통로만 남고 거기를 이제 상가랑 같이 지하도 상가랑 같이 네. 쓰게 됐죠. 그래서 지금 시청부터 동대문까지가 3.3km 정도 되는 지하 상가가 쭉 그때 만들어지거든요. 네. 그게 우리나라에서 제일 긴 지하 아케이드예요. 네, 맞아요. 네. 근데 지하 1층을 연결했기 때문에 본선은 지하 3층으로 다니고 네. 지하 2층 공간은 굳이 안 써도 되는 그런 공간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공사를 마무리를 안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 지금 와서 들어가 보면 뭔가 버려진 듯하고 괴기스럽기도 하고 또 이런 분위기가 그래서 그렇죠. 연출되지 않을까. 네. 그때 만약에 이 겉에를 싹 다 마감을 하고 깨끗하게 마무리를 했다면 이런 분위기가 안 났을 텐데 그때 최종적으로 마무리를 안 한 것 같아요. 그런 걸로 봐서는 뭘로 쓸지 최종적으로 결정을 안 한 거 아닌가 이렇게 추측을 하고 있는 거죠. 아니 주차장으로 쓰는 거 나쁘지 않겠는데요? 왜냐하면 사실 서울시 저 얼마 전에 서울시청 갔다가 주차할 데 없어가지고 네. 기후동행 카드 사 기후동행 카드 내 차 주차할 데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주차장 나쁜 생각 아닌 것 같아요. 괜찮은 생각인 것 같은데 근데 이게 서울 광장 아래에 있다고 하는데 네. 언뜻 아까도 잠깐 말씀하셨던 규모가 굉장히 커요. 그러니까 정확한 규모가 어떻게 되는지도 좀 궁금하거든요. 팀장님 어떻게 됩니까? 규모는 총 길이가 335m 정도 되고요. 335m요? 네, 폭은 9.5m. 이거는 지하철 그 노선 만들 때 쓰는 그 폭하고 거의 같습니다. 네. 그리고 높이는 저희가 높이를 4.5m 이렇게 냈는데 조금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층고가 4.5에서 5m 정도 되는 거예요. 되게 높네. 되게 높네요. 천장고라고 네. 치면 천장고가 이제 바닥부터 천장까지는 3.5에서 4m 정도가 되는 것 같아요. 그게 이제 기둥이 막 있는 공간이 있고 기둥이 네. 없이 그냥 뚫려 있는 공간이 있는데 기둥 있는 데는 한 0.5m 정도 조금 더 낮은 거. 네, 저 하나만 좀 궁금한 예. 게요. 지금 조금 전에 뭐 1호선과 2호선의 높이 차이 때문에 생긴 공간이라고 그러셨잖아요. 네. 그죠? 예. 그럼 뭐 지금 지하철 호선이 몇 개야 우리? 지금 뭐 겹치는 데도 많고. 예, 예. 그럼 여기 말고도 다른 지하 공간도 있을 것 같아요. 다른 지하철역에도 이런 데가 있습니다. 아, 있어요? 네. 몇 군데가 있어요. 몇 군데 안 알려줘요? 비밀이야? 뒤에서 말씀드려요. 마치 처음 얘기했지만 처음 얘기했지만 뭐 네. 이미 다 공개되어 있는 부분들이에요. 근데 왜 몰라요? 근데 이제 잘 모르시는 네. 것들이죠. 네. 네. 신설동 유령역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신설동 유령역은 네. 요즘 유튜버분들이 많이 가셔서 네. 공포 체험 같은 거 많이 네. 해요. 맞아요. 네. 그리고 예전에 지하철이 10호선, 11호선, 12호선도 계획이 있었는데 그거 취소가 됐었거든요. 네. 그래서 10호선을 만들면서 이제 환승하는 부분들을 연결하려고 네. 미리 공사를 조금 진행했던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영등포 시장역이라든지 뭐 신당역이라든지 네. 이런 곳들에 안 쓰는 공간들이 조금 있습니다. 이런 거 잘 찾아내면 뭐 재밌는 거 많이 할 수 있겠네. 이거는 그럼 소유가 서울시입니까? 어떻게 되는 거야? 나 이게 궁금한 게 먼저 찾아내는 사람 땅입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땅? 사실이요. 네. 괜찮으면 살 수도 있죠. 들어가서 뭐 먼저 찾아서 내 땅이라면 다시 열어 봐야지. 여기 내가 찾았어. 여기 내 거야. 약간 이런 게 나올 수도 있으니까. 이건 서울시 소속인 거죠? 지하철역은 네. 교통공사 소유예요. 아, 교통공사랑 서울교통공사랑 서울시는 이게 재산 관리는 다르고요. 네. 그래서 그 사유재산처럼 교통공사가 소유하고 있는 재산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알겠습니다. 저는 무엇보다도 궁금한 게 갑자기 왜 이제 와서 공개하는지가 너무 궁금해요. 그러니까 이걸 예전부터 예전부터 분명히 알고 있었을 것이란 말이죠. 뭐 아까 말씀해 주셨다시피 서울시도 알고 있었고 뭐 도시 교통공사도 당연히 알고 있었던 사실인데 이곳을 과연 어떻게 활용하기 위해서 그리고 왜 이 시점에 이야기를 하는 건지가 좀 궁금해요. 여기 대해서 왜 지금 알려 주는 답해 줄 수 있습니까? 때가 된 것 같습니다. 때가. 아, 때가 됐다. 예. 점심 때가 되면 밥 먹잖아요. 네. 그런 것처럼 그 얘기는 서울이라는 도시가 네. 66년부터
이제 근대 도시처럼 변모를 많이 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66년도 혹시 바뀐 거 기억나는 거 있으세요? 66년도 예. 이후로 지금에요? 예, 예. 많이 바뀌었죠. 뭐 기억나세요? 서울 중심부에. 서울 중심부에 예. 청계천. 그렇죠. 예. 청계천. 예. 그 말씀 좋은 말씀인데. 예. 버스 중앙차, 예. 버스 전용차, 예. 예. 뭐 이거 자전거 도로, 예. 뭐 이런 것도 생기고. 근데 예. 그 전으로 얘기하면 66년도에 서울이 새로운 도시를 만들고 싶었던 거예요. 근데 그게 뉴욕이나 파리나 런던도 있었던 건데 그래서 고가도로를 만들고 청계 고가도로 맞죠. 그다음에 삼각지의 고가도로 만들고 네. 차들이 위로 막 다니게 되고 교통이 좋아지니까 사람들도 좀 다녀야 되잖아요. 네. 그렇죠. 그래서 좀 지하보도도 만들고 지하를 개발을 좀 시작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하상가들이 막 생긴 거거든요. 그러다가 그게 이제 83년도 지나면서 더 완성이 된 거고 네. 말씀하신 그런 것들은 이제 좀 도시를 사람이 즐기는 도시 만들자. 맞네요. 예. 그러면서 청계천 복원하고 아. 버스 중앙차선 버스는 너 중앙으로 아. 가서 빨리 가자. 뭐 자전거 만들자 이런 게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서울에 66년부터 지금까지 쌓여놓은 흔적들이 많이 있는 거예요. 쓸만한 애인데 버려진 애들. 문화 유산들이 있다라는 거. 예, 근대 유산이라고 하는데. 근대 유산. 예, 근데 서울만의 예. 특성은 아니에요. 뉴욕도 그렇고 런던도 그렇고 다 그렇거든요. 그래서 그것들을 이제 이용해서 아. 밀도가 높으니까 시민들이 즐길 수 있는 공간을 있는 걸 이용해서 해보자. 그러니까 이것이 지하... 뭔가를 뭔가 개발을 하건 아니면 어떤 식으로 좀 변화를 줘서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게 하겠다 뭐 이런. 근데 제 생각엔 그거 같아요. 그러니까 뭐냐면 서울도 이제 그런 시기가 온 거죠. 그러니까 서울도 옛날 근대화 시대처럼 엄청나게 개발만 하고 건물만 때려 올려놓고 이런 개념뿐만 아니라 그렇죠. 문화로서도 그렇죠. 문화로서 서울의 이 매력들을 하나씩 공개하겠다. 예. 그래서 서울시에서 마음을 먹은 거죠. 그렇죠. 포장 괜찮지 않습니까? 네, 이해가 너무 뛰어나. 네. 제가 조금만 네. 더 부연 설명을 드리면 네네. 일반 시민들이 도시 안에서 마음대로 갈 수 있는 곳이 네. 어디가 있을까 생각해보면 도로나 보행로나 이렇게 1층, 저층부들이 대부분이에요. 그렇죠. 맞아요. 그리고 이제 문 열고 들어가면 다 돈을 내야 되는 공간들이죠. 아. 그리고 우리가 또 편하게 갈 수 있는 데는 공공청사대. 1층은 들어갈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1층부, 저층부를 지금 서울시가 많이 개방하는 쪽으로 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민간들도 거기에 동참들도 많이 해주세요. 그래서 저층부 로비를 개방한다든지 네. 뭐 건물 1층에 가면은 누구나 들어가서 볼 수 있는 전시공간이 있다든지 이런 데가 있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또 가장 가기 쉬운 데가 바로 지하입니다. 왜냐하면 서울시 전체에 지하철이 다 깔려 있잖아요. 그렇죠. 300개 역사가 넘어요. 그러니까 지하 공간도 거의 이미 서울시도 개발할 수 있는 데는 거의 다 개발이 돼 있다. 공간들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공간들을 우리가 못 쓰고 있는 거라고 생각해요. 지하에 어디에 가면 좋은 데가 있는지 생각해보면 막상 잘 안 떠오르거든요. 많지 네. 않거든요. 없죠. 왜 별로. 없거든요. 백화점, 식품관, 그쵸, 지하. 그런 데들밖에 네. 주로 없어요. 맞아요. 주로 대기업이 갖고 있는 좋은 공간들. 맞네요. 그런 게 아니고 시민들이 누구나 접근할 수 있는 지하철 역사에서 조금 더 매력적인 공간으로 공간 플렉스를 할 수 있도록 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있는 거죠. 그러면은 우리나라 말고요. 우리가 좀 알만한 나라 대도시에도 이런 뭐 지하 문화 이런 게 좀 있나요? 당연히 있습니다. 그래서 런던 같은 경우는 2010년 정도에 잊혀진 공간이라는 생각 주제로 잊혀진 공간? 예, 그 포가튼 스페이스라 그래서 공모전이 나온 적이 있어요. 비슷하네 이거랑. 예, 예, 맞습니다. 그래서 그 잊혀진 공간을 사람들이 찾아서 공모를 하는 거였거든요. 근데 전문가들 대상으로 했는데 그때 제가 재밌게 본 게 런던도 지하철을 최초로 만들었잖아요. 네. 그러니까 지하철을 운행을 안 하던 역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이제 필요가 없어진 운행사. 아, 그렇지. 예, 여긴 지나가고. 그럼 거기는 닫아놓고 안 했어요. 공간을 만들어놨는데 그런 데를 어떻게 쓸지에 대한 제안도 있었던 거고. 그리고 뉴욕도 지금 이제 로우 라인이라 그래서 네? 지하철역을 이제 문화공간으로 바꾸는 그런 일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아까 뭐 서울광장 요 아래 말고 또 다른 지하 공간들도 좀 있다고 하는데 그건 어떻게 활용되고 있나요? 그쵸, 뭐 여의도 벙커 네, 같은 뭐. 거 있잖아요. 여의도 벙커는 세마 벙커라 그래서 네. 문화 미술관처럼 사용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전시가 있을 때만 아마 개방하는 걸로 네. 제가 알고 있고요. 경희궁 방공호도 네. 있는 걸로 뭐 신문 기사에 다 나가 네. 있습니다. 아, 경복궁 그 방공호 경희궁 경희궁이에요. 경희궁 역사 박물관이 있는 그 자리 네네. 뒤에 가면은 경희궁 방공호가 있습니다. 그것도 네. 2017년에는 한번 개방을 시민들한테 해서 네. 존재는 이제 알고 계실 텐데 그건 왕이 사용하던 방공호입니까? 아, 아닙니다. 그거는 아니고 방공호를 좀 왕이 사용했다는 거 있잖아. 어? 자리가 무식하지 않아 이거? 다시 한번 죄송합니다. 자리가 예. 궁 있는 데 있어서 뭐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그렇죠. 아마 일제 말기 미군 폭격에 대비해서 만들어진 거 아닐까. 조선시대 때 미사일 안 쏘잖아. 네.
마지막 왕이 사용할 수 있잖아요. 마지막 왕이. 신설동 또 지하 공간 그런. 네네네. 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신설동 지하 3층에도 이제 여기 있는데 그거는 예전에 이제 1호선 만들 때 만들었다가 노선이 바뀌면서 이제 폐쇄된 역사인데 예전 느낌이 그대로 남아 있는 곳이에요. 그래서 뭐 드라마나 뮤직비디오 촬영 때 가끔씩 사용하고 이런 걸. 일반 보고 싶네요. 방공호는 어떻게 되어 있는지도 좀 궁금하고 이런 것도 좀 잘 관광 코스로 활용하면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들고. 근데 이제 앞으로가 문제예요. 이제 뭐 발견했고 공개하셨습니다. 공개를 하셨으면 이제 어떻게 활용할지에 대해서 우리가 이야기를 해봐야 되잖아요. 뭐 아까 제가 잠깐 아이디어를 냈지만 아, 우리 청년들을 위해서 거기다 장터를 열자. 여기 약간 뭐 푸드트럭 같은 것도 좀 넣고 말이죠. 결국 음식이에요. 맛있는 걸 팔아야 거기 본인 걸 관철하려고 그래 자꾸. 나 거기 가서 좀 팔라고. 장사 좀 하고 싶어 그래. 어쨌든 그런 약간 좀 청년들을 위한 공간도 좀 만들어줬으면 좋겠고 뭔가 좀 활용할 수 있는 방안들이 좀 아이디어들이 지금 나오고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어지거든요. 팀장님 좀 그런 아이디어들 좀 서울시 자체에서도 많이 나오고 있죠. 어떻습니까? 네. 서울시에서도 내부적으로도 여러 가지 대안들을 고민을 많이 했었어요. 네. 그래서 예를 들면은 그 미디어 파사드처럼 어두우니까 어둡게 해놓고 이런 그 디지털 그래픽 같은 걸로 조금 화려하게 전시하는 걸 한다든지 아니면 아까 로우라인 얘기하신 것처럼 로우라인은 약간 정원처럼 꾸며놨거든요. 거기를 태양광을 집어넣어서 식물 정원처럼 꾸미는 건데 그렇게 할지 아니면은 그냥 깨끗한 연결 통로로 만들어서 시민들이 편하게 이동하실 수 있도록 할지 뭐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여기가 이제 입지도 그렇고 굉장히 중요한 지역이기 때문에 그렇죠. 중심이죠. 시민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를 한번 들어보고 싶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다수가 와서 써야 되는 공간이기 때문에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지 저희가 의견을 좀 받아서 그거를 좀 구체화시키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랬냐면 이 공간이 아까 환기 안 된다고 계속 말씀드렸는데 맞아요. 환기하고 소음이 제일 중요할 것 같은데 그리고 또 하나가 피난 문제예요. 왜냐하면 이게 300m가 넘는데 출입구가 양쪽 끝에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중간에 출입구를 만들어야 돼요. 그렇겠네. 네, 그러려면 아무래도 이게 조금 예산이 투입되는 그런 공사가 이루어져야 되거든요. 근데 이제 돈도 돈이지만 시간이 걸린다. 그러니까 그 전에 어떻게 쓸지를 좀 심사숙고해서 보관을 다 만들어 놓고 공사가 끝남과 동시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좀 그런 기간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해서 마지막으로 좀 궁금한 게 서울 시민들을 위한 지하공간 개방이 어떤 효과가 있을 거라고 좀 생각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전문가분들의 입장에서 생각하시는 부분들이 있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이제 여기 공간이 아까 얘기 나온 것처럼 되게 중심 공간이거든요. 서울에서 근데 또 하나가 서울 광장 진짜 바로 밑에 있어요. 그러니까 서울 광장 바로 밑에 있으니까 서울 광장을 가보셨죠? 네, 가보시고 맨날 가요. 좀 이따 가야 돼요. 아, 그러세요? 네. 책도 보고 뭐 거기 스케이팅도 타고 되게 다양한 문화 행사들이 일어나잖아요. 그런 집회도 하고 되게 재밌는 일들이 많이 일어나요. 중요한 일들이. 그게 다른 층에서도 연결이 된다고 생각을 하시면 그 공간이 되게 깊어지고 다양한 경험들이 동시에 일어날 수 있는 더 특성이 생기는 공간이 되는 거죠. 아 그거 내가 갑자기 생각이 났는데 사실 2002년 월드컵 때 우리가 서울시청에서 엄청난 그 정말 대단한 문화를 만들었잖아요. 근데 그 바로 지하일 거잖아요. 지하 2층에 돼? 지하 2층에 월드컵 공간을 만드는 거예요. 서울시는 또 어때요? 서울시는? 서울시는 이게 저희는 이제 요 시청역만 보고 있는 게 아니고 지하철 역사를 조금 전체를 좀 보고 있어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조금 매력적인 지하철 역사들을 좀 만들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것도 지하철 역사 혁신 프로젝트라고 이제 서울시에서 부르고 있는 그런 정책 사업의 일환으로 저희가 진행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까지 지하철하고는 조금 다른 우리가 좀 인식이 개선되는 그런 좋은 공간들이 있으면 좋지 않을까. 지하철이 생긴 지 이제 50년이 돼가고 있다고 하는데 예전의 지하철 역사나 지금이나 크게 다르지 않은 듯한 느낌이거든요. 그래서 조금 앞으로의 지하철 역사가 어때야 될지에 대해서 조금 고민하고 인식이 전환되는 그런 시점이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거 어때요? 뭐. 지하철 역사 박물관을 만든 왜냐면 그 지하철 지나가는 소리도 들리잖아요. 거기 있으면 그러니까 지하철 역사 박물관을 만들어서 실제 지하철 체험 적어가시네. 너 많이 접근했다. 아, 왜냐면 우리나라 지하철 500으로 올릴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너무 잘 만들어주고 편리하고 전 세계적으로 깨끗하고 너무 좋잖아요. 근데 이거를 홍보하기 위해서 지하철 박물관 역사 박물관 기차 역사 박물관은 있어요. 지하철 역사 박물관은 없습니다. 요거 하나만 여쭤볼게요. 지하철 역사 혁신 프로젝트 조금 전에 살짝 언급하셨는데 지금 시청역 말고도 또 다른 세계역하고 같이 뭔가 뭐 혁신 프로젝트를 하신다고 하는데 이게 맞습니다. 대략 어떤 내용이고 계획은 어떻게 되는지. 저희가 요거를 올해 1월에 이제 그 신년 직원 신년 조례를 할 때 발표를 했고
시청역을 포함해서 총 4개 시범 사업지를 저희가 어디예요? 여의나루역하고 신당역하고 문정역하고 이렇게 포함해서 4개 역사고, 여의나루는 저희가 그 러너들을 위한 공간으로 좀 변모를 시키고자 뛰어다니는 야심차게 사람들. 계획을 네.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신당역은 또 여기가 힙당동이라고 요즘에 또 맞아요. 많이 떠 맛집들도 요즘에. 많이 생기고 저 저기 닭발 파는데 저 자주 가는 데 있습니다. 저 앞에 예. 그런 분위기를 수용할 수 있는 그 지하철역이 될 수 있도록 저희가 조금 고민을 좀 하고 있습니다. 문정역은요? 문정역은 주변에 그 조사를 좀 해보니까 다 나오는데 조사하면 다 나와. 조사하면 나오겠죠. 직장인들이나 네. 1인 가구들이 많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분들이 즐길 수 있는 약간 이색 스포츠? 클라이밍 요즘에 맞아요. 클라이밍이나 아니면은 파델 테니스? 파델이라는 또 있다 그러더라고요. 테니스랑 스쿼시가 합쳐진 그런 건데 그렇게 조금 잘 접하지 못하는 이색적인 스포츠를 할 수 있는 공간이면 어떨까라고 생각하면서 저희가 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좋네요. 재밌네 이거. 아, 세금은 이렇게 써야 됩니다. 아, 저는 이제 문화 공간들이 이제 서울이 그동안 너무 뭐 근대화 시대 때 막 산업화 시대 약간 대명사로 좀 불려졌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좀 안 좋은 일도 있었고 급속도로 발전한 사회에서 안 좋은 일도 어쩔 수 없이 너무 빨리 커나가다 보니까 생겼고 그런 상황이 그동안 많았는데 이렇게 좀 문화 공간으로서 뭔가 서울만의 스토리텔링이 일어나는 이런 실수인데 공간. 그렇죠. 그런 공간들이 서울에서 많이 좀 생겨났으면 좋겠다라는 의미에서 제가 그래서 아이디어도 계속 던지고 있는 겁니다. 서울에 44년 동안 산 사람으로서 서울 시민으로서 좋은 공간이 많이 생겼으면 좋겠다라는 의도로 좀 받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두 분에게 마지막으로 자 우리 그 걱정 말아요 서울의 청자들에게 뭐 하시고 싶은 말씀 있으시면 한 번씩 해주시죠. 지하철 공간이 항상 다니시면서 엄청나게 많이 쓰시잖아요. 하루에 여러 번. 그럼요. 그리고 지금 걱정 말아요 서울도 아마 지하철을 많이 보실 거예요. 저도 그랬거든요. 그럼요. 그러니까 유튜브를 보시니까 네. 이제 왔다 갔다 하시면서 계속 한번 떠올리시는 것들이 있으면 지하철이 뭐 생기면 좋겠다. 좋네요. 순간순간 그게 있으면 집에 가다 회사 가다가 항상 가는 공간이니까 댓글로 쫙 달아주세요. 저희 댓글에 달아드리면 예, 예. 바로 저로 갑니다. 예. 그리고 많이 참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 그 이 프로젝트를 기획해서 지금 진행하고 있는 담당 팀장으로서 그 시민분들이 너무 뜨겁게 관심을 가져주셔서 깜짝 놀랐어요. 네, 그래서 일단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때 이 뜨거운 관심을 주셔서 좋은 공간으로 변모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지하 공간을 서울 시민들에게 돌려드리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또 해주시고 있습니다. 저희도 아이디어를 좀 보태서 진짜 확실한 문화 공간으로 좀 자리 잡았으면 좋겠네요. 네. 오늘 말씀해주신 두 분 감사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걱정 말아요 서울은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들로 만들어집니다. 팟빵 채널 통해서 댓글 많이 남겨주시고요. 서울골뱅이팟빵.com으로 여러분의 다양한 의견을 보내주시면 됩니다. 저희는 다음 이 시간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